더 이상의 선동은 무리였다. 결국 정원은 방식을 앞에 세웠다. 형이 많이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. 3일 동안 그래 했으니 힘들겠죠. 이건 네가 뚫어봐라 해요. 경험은 적지만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던 강식.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정상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였다.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도 6,400m. 그러나 강식의 심장은 그보다 더한 설렘으로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다. 정상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산에 오르면서 정상을 누가 먼저 갔냐 뭐 이거 시비거리가 되는 팀들도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. 아, 전 되게 고마웠어요. 힘이 펄펄 났죠. 셀파의 도움도 산소통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두 팔과 두 다리만으로 올라선 정상. 세계 최초로 동계 시즌 출라체 등정이라는 역사가 새겨진 순간이었다. 1500m의 수직벽과 함께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. 그 자체만으로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. 야, 이제 새로운 수많은 산들로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갈 수 있겠구나.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한 거죠. 아, 내가 이 정도 와 있구나라는 걸 그 뿌듯함을 가지고 내려갈 때였어요.